자, 하나, 둘, 셋. 여러분들, 운동 쉽게 하자, 아바랑입니다. 하이바. 네, 잘생긴 걸 다 알고 있고요. 자,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한번 보여줬었는데, 그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. 언밸런스 벤치라고 하는데, 저 외국에서 몇 번 했거든요. 물론, 막 공용화된 건 아니지만, 운동법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벤치 중 하나예요. 근데,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일단은 모양새는 이렇습니다. 이렇게 해줘야 돼요. 누우세요. 누우시고, 자, 한 손씩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왼손부터 운동을 하겠다 싶으면 기준점은 이 가운데에서 가깝게 잡는 손이 운동되는 손이에요. 나머지는 넓게 잡으세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신 무게를 같이 꼈을 때 들었을 때는 가깝게 든 곳에 무게의 부하가 더 많이 들어가요. 지렛대 올리니까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 지렛대를 도와주는 손은 최대한 이게 지금 펴는데 내려가실 때에 손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손은 지금 이 지렛대 된 손도 같이 사선을 그려줘야 돼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손 보세요. 오른쪽 손, 지렛대 손 이렇게 내려가줘야 돼요. 내려가면서 반대 내부 척추 기준으로 왼쪽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반대쪽에 회전력이 생겨서 뒤쪽은 운동이 되고 시제적으로는 왼쪽 흉근과 그 다음에 삼두가 훈련이 되겠죠. 다시 이렇게 내리면 절대 안 되고요. 그러면 손목 구조상 손목을 다치게 돼 있어요. 같이 깎아주셔야 돼요. 같이 깎아주시고 올려주시고. 자, 손이 길거나 저처럼 손이 길거나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같이 손목을 꺾어주는 거 외에도 좀 접어주셔야 돼요. 팔꿈치를 접어주셔서 좀 내려주셔야 돼요. 물론 이 오른쪽 지렛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하가 더 많이 가지만 어차피 그 부하는 원판으로 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좀 내려주신 다음에 가슴에, 저 같은 경우 가슴에 닿아요. 닿아서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. 다시 지렛대와 같이 내려주시고 다시 올려줘요. 이걸 10회 하고요. 내려놓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잡으시고 내려다 주시고 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밀어주시고. 그러니까 정작 힘을 주는 곳은 가운데가 가까워 있는 손이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이 도움되는 것은 반대쪽 지뢰쪽이에요. 요놈이 올려주고 내렸다가 올려주고 이 지금 뭐라 그래요? 각도를 조절해 줘야 돼요. 중요한 점은 빡세요.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항상 왼손부터 먼저 미신 운동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어차피 뭐 왼쪽 미니까 왼쪽이 무겁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렛대 쪽이 굉장히 많은 부하가 들어가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부터 운동하시다가 이 무게가 맞겠네 하시는데 반대쪽 가면 다섯 개도 못하는 경우가 나와요. 그래서 반드시 약한 손 weak arm 부터 해주시고 반대쪽 해주시면 됩니다. 어려운 거 없어요. 그냥 마랑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세를 찾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언밸런스 벤치였고요. 여러분들 로우바. 마지막으로 무게는 적게 하세요. 아시겠어요?